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은퇴와 함께 자동적으로 여러 개의 별명을 갖게 됩니다. 제일 흔한 것이 삼식이, 뭐 이건 뭐 설명도 필요 없죠. 또 다른 것은 하루 종일 집에서 파자마만 입고 있다고 해서 파자마맨, 매일 거실에서 빈둥거린다고 공포의 거실남, 그리고 아내가 어딜 가든 아내만 졸졸 따라다닌다고 해서 정년미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만 쫙 달라붙어 있는다고 해서 젖은 낙엽입니다. 아, 정년미야는 좀 발음이 좀 귀여운데 젖은 낙엽은 좀 그렇네. 저기 발로 털어도 안 떨어지잖아요. 밤샘을 마다 않고 일했던 열정과 내 가정만은 지키기 위해 몸살이지 않고 일했던 헌신에 대한 인정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억울하죠. 아내가 보기에도 그런 남편이 딱하기도 합니다만, 변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예전 직장 다닐 때 그 버릇 그대로 하루 세끼 꼬박꼬박 당연한 듯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받아먹는 그 남편이 이제는 아내의 최대 고민거리이자 집 밖으로 치워버리고 싶은 폐기물 덩어리가 되어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남편과 함께 지금부터 앞으로 30-4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남편도 그 신혼때의 남편이 아니거든요. 중년때의 남편이 아닙니다. 지금의 남편은 삼식이고 파자바맨이고 정년미아이고 공포의 거실남이자 젖은 낙엽이거든요.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굳게 결심하고 갖다 버리던지 아니면 다시 가르쳐 데리고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은 변화를 하지 않은 우리 은퇴남편 삼식이들을 어떻게 길들여 고쳤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아이, 솔직히 집안에서 뒹굴기만 하는 남편인들 뭐 지금 생활이 행복할 리 있겠습니까? 답답하기로 치자면 아내들보다 더 답답한 것이 남편들일 것이고, 더 조미 쑤시는 것도 남편들이겠죠. 하루 종일 그 좁은 거실에만 있어봐요. 좀 쑤시지. 하지만 집안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TV 앞에만 앉아 있는 걸 겁니다. 우리들 딴에는 아내한테 피해 안 주려고, 걸리적거리지 않으려고 한 자리에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거죠. 근데 심심하니까 TV 틀어놓고. 아내분들이 이런 남편을 보며 언제까지 저렇게 자빠져만 있을 건지 두고 보자는 심사를 거두고, 서너 살 어린애 가르치듯 남편에게 하나하나 가정에서의 예의도 가르치고 집안일 하는 것도 처음부터 가르친다 마음 먹고 가르친다면 남편도 서서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애다 생각하고 하면 돼요. 남편이 아니고 아들이에요. 큰아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은퇴한 남편은 더 어린 내가 되었으니까 한 서너 살 된 애들이야 취급하시고 가르치면 됩니다. 수저 잡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나? 어떻게 은퇴 남편을 길들여 변화된 환경에 적응시킬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은퇴 남편 길들이기. 첫째, 남편이 점심만큼은 차려먹게 한다. 아내가 외출했던, 집에 있던 상관없이 점심만큼은 남편이 알아서 차려먹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남편이 정서적으로 아내에게 독립하도록 하는 첫걸음일 겁니다. 뭐 집안일 하느라 이렇게 때를 놓쳤는데 남편이 문을 두드려서 밥 안 줘? 이래봐요. 아유, 그거 얼마나 미워요. 아유, 꼴도 베기 싫어.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밥을 네가 챙겨 먹어라. 응?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러면 알아듣겠죠. 아, 집에 있으려면은 점심은, 최소한 점심은 내가 차려 먹어야겠구나. 그래야 되는 거구나. 이제 알아듣겠죠. 은퇴 남편 길들이기 두 번째, 식사 전으로 간단한 일을 돕게 하고 또
쉬운 집안일부터 분담을 시킨다. 이제 남편이 식사 준비가 다 되면 그때 와서 식탁에 앉아 다 차려진 밥상을 밟도록 해서는 안 되죠. 그거는 졸라 예의 없는 짓이고 버릇없는 행동이라고 일깨워줘야 됩니다. 떼끼!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졸라 예의 없는 짓이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식사 준비가 시작되면 자동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수저도 식탁에 좀 갖다 놓고 냉장고에서 밑반찬도 꺼내놓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또 식사가 끝나면 그릇도 자기가 먹었던 거 수저하고 그릇하고 갖다 놓고 치워내고 밑반찬도 도로 냉장고에 집어넣고 가지런히 해놓고 그리고 그게 좀 잘 되면 최소한 하루 한 끼 설거지는 네가 해야 된다 하고 가르치세요. 나중에 적응이 되면 아침 저녁 식사 준비는 아내가 하고 설거지는 남편이 맡는 것으로 이렇게 진도를 또 빼면 그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밥 차리는 거는 아내가 했으니까 뒤에 일은 내가 해야지 뭐 이런 마음가짐이 들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은퇴 남편 길들이기 세 번째, 둘이서 하루 종일 얼굴 맞대고 있지 마라. 나이 먹은 부부가 붙어 있으면 친밀감이 늘어가기보다는 불화만 일어나기 쉽사입니다. 또 그렇게 붙어만 있으면 지겨워져서 있던 정도 다 떨어지게 되겠죠. 집에 남아있을 남편이 아내 외출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남편 눈치 보지 말고 아내는 아내대로 스케줄을 잡아 외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뢰 이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은퇴 남편 길들이기 네 번째, 남편이 취미생활을 갖도록 적극 격려해줘라. 남편이 집안에만 있어봐야 느는 것은 잔소리뿐일 테고 활력도 잃어갈 겁니다. 그리고 집에 냄새나 일단 그거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보내야 돼요. 남편이 밖에 나가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도와주세요. 왜 너 멀리 가서 뭐 새로운 거 하라 그러지 말고 동네 주민센터에 헬스클럽도 있고 요새 뭐 거기서 운동 탁구도 치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나가게 하고 또 뭐 탁구 같은 거 배드민턴 같은 거는 부부가 함께 나가서 해보는 것도 좋죠. 같이 취미생활도 생기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또 요리 강습에 다녀보게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듯 싶어요. 요즘 중년 남성들 요리 강습 많이 받더라고요. 뭐 요리 강습 받아서 꼭 뭐 한식 조리사 자격증 따라 뭐 중식 조리사 자격증 따라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이 그냥 취미로 재미로 너 요리 한번 배워봐라. 해보지 않던 요리를 하게 되면 성취감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요리를 배우게 되면 자연스레 집에 와서도 그 음식도 하게 되죠. 여보 한번 여보 내가 오늘 이거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또 어느 날 입장 바뀌어서 남편이 요리하고 아내가 설거지를 담당하게 될지 누가 합니까? 그것도 괜찮잖아요. 은퇴 남편 길들이기 다섯 번째, 최소한 두 달에 한 번은 부부가 함께 외출한다. 뭐 또 여행을 할 수도 있고요. 함께 나가는 모임도 좋고 백화점 쇼핑도 좋고 뭐 아이 쇼핑을 하더라도 뭐 영화 구경도 좋습니다. 아니면 근교에 경치 좋다는 곳을 다녀와도 좋고 조금 멀리 뭐 여행이랍시고 다녀와도 좋죠. 집 밖을 나오면 일단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 젊었을 적 데이트할 때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대화거리도 늘게 되겠죠. 그리고 또 나가게 되면 또 음식도 사서 먹게 되고 그러면 먹으면서 얘기도 이 집 맛있네 없네 뭐 얘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얘기가 느는 거죠. 아무튼 이런 외출은 부부 사이의 윤활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은퇴 남편 길들이기 여섯 번째, 아플 때일수록 위로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마라. 아이 먹으면 모든 일이 서럽습니다. 아플 땐 더하겠죠. 아유 저 고양이가 왜 이렇게. 야! 너 왜 이렇게 긁어? 어? 술 마셨어? 술 마셨어? 아이. 왜 이렇게 긁어, 문을? 아빠 영상 찍는데.
그리고 나이 먹으면 여기저기 아파하는 데가 더 많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많이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칭찬은 많을수록 좋죠?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칭찬은 마음의 영양제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자부심도 생기고 자신감을 북돋아 주니까 사소한 거로도 그냥 칭찬해 주세요. 나이 먹어도 칭찬 다 좋아해요. 칭찬 마다할 사람 없습니다. 은퇴 남편 길들이기 일곱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밖에 나가서 일하게 해라. 뭐 꼭 돈을 벌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성도 유지하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죠. 뭐 자원봉사에 참여한다면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자부심도 느끼게 될 테니까 뭐 그것도 더욱 좋습니다. 아, 인간이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하지만 남을 도우면서 얻는 행복감은 노후 생활에 굉장한 활력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꼭 행복한 노후 생활에는 자원봉사를 하라는 항목이 꼭 들어있잖아요. 아내들이 은퇴한 남편을 업신여기고 괄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내도 평생 아침밥 먹고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던 남편이 은퇴 이후엔 집에만 하루 종일 있는 게 낯설고 그리고 그것을 불편해하는 것 뿐입니다. 이럴 때 아내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눈치 빠른 남편들이라면 먼저 변화하고 아내분들에게 살갑게 굴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아내분들이 이런 남편을 가르쳐서 고쳐서 길들여서 데리고 살아야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폐물됐다고 버릴 수도 없고요. 하여간 참 부부란 오묘한 관계예요. 지금껏 서로 힘합쳐서 잘 살아온 것처럼 은퇴 이후의 생활도 협력해서 서로 힘합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내분들의 남편 길들이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의 조련을 통해서 남편이 조금씩 길들여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재밌지 않겠어요? 아내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